어저께 제가 주여 지난밤 그 꿈에 하고 찬송을 일부러 예배 중에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딱 와서 해드렸는데 꼭꼭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셨어요? 자, 우리 축복 먼저 하죠. 할렐루야 샬롬. 우리 예지야 힘들어? 예지야 불러면 얼른 찾아봐. 왜 우리 운동이들이 다 비실비실하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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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네, 사랑합니다. 저는 어저께 다른 준비, 문 열고 환기 한 30분 정도 초임 제가 연기가 심해서 하고, 그리고 한번 쓰레기를 다 하고, 정리하고, 말씀, 그 다음에 찬양. 준비하다 보니까 한 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좀 자야 되니까 누워서 깜빡아마 잠잠을 주셔서 고생 안 하고 잔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귀에서 막 들리면서 눈을 막 쿵쿵쿵 두들기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깼죠. 그 시간이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죠. 5시에 알람이 울려요. 5시 20분쯤에서. 알람 울린 거 끄고, 그리고 막 다시 살펴보면 오늘은 안 드려도 되겠다 하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 밖에다 내놓은 걸 가끔 청소부 아저씨가 문 두들길 때가 전에는,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몇 시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6시더라고요. 딱 6시인데, 바깥에는 복도불도 안 켜지고 깜깜한데,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귀를 기울였죠. 아저씨가 나를 찾으면 또 두들길 거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또 다시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예, 꿈 주시고, 저는 기도, 잠에 누워서 그 2시 넘어서 누워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하고, 애기처럼 그 가끔 기도해요. 뭐, 그게 무슨, 뭐,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저께 혹시 찬양을, 그 찬양을 했으면, 찬양에 잔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제 그 찬양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나마 제가 온전치가 못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또, 이 옷을 갈아입으면, 이 한기가 자꾸 들어서, 그게 지난 화요일부터인가요? 금요일까지 한 3, 4일을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누운 채로 그냥 기도하고.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게 제가 새벽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온전치 못하죠. 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처음에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기 신경 쓰고 전화 걸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기도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옛날에 비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줄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러면 찬양이라도 하라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시작으로 섰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기 김포 성전이죠. 너무 멀어서 김포 성전을 그 저희 교회 창립하기 직전에는 계속 수요 예배 금요철야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닐 때 밑에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 그 찬양에 대한 감동, 찬양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영상과 환상과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많이 울고 뛰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제가 무슨 말씀을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함께 예,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죠. 저도 교회 다니고 집사로 교회를 나갈 때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그 다른 성전을 많이 다녔어요. 자기 저희 제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누가 저한테 인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지금은 뭐 초신자들도 가면은 아주 프로그램이 쫙 짜여 있어서 초신자, 새신자 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성경을 계속 잘, 왜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셔서 요즘에는 초신도들도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기부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으로 주실 때, 저를 꼭대기에서 두루마리가, 착착 접힌 두루마리가 땅끝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주셨는데, 기가 막히게도 두루마리에는 아무런 글자도 써있지가 않았던 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제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알고 느끼고 배우고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밤에
원래는 성부영신 예배를 드려요. 이제 보셨죠? 여의도 성전에서도 성부영신에서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 끝나고 나면은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뒷날 1월 1일날 또 신년 예배를 안 드리냐면 아니에요. 또 나와서들 9시부터 7시부터 아마 할걸요. 그렇게 해서 한 4호까지 예, 그 여의도 성전 예배를 드려서 저희도 처음에는 신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어느 한 해인가 그 다음날 1일날 그냥 쉬자 그래가지고 한 해를 쉬었더니 와 마음이 엄청 잘못됐다는 부담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왔고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죠 드러나 있는 교회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제가 일부러 뭐 우리 여의도 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 중요한 교회 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들 몇 교회를 찾아봤더니 전부 다 성부 영신 두 예배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신년 예배 1월 1일 날부터 뭐 신년 예배만 드리나요? 첫 주 예배 해가지고 새벽 예배 그 특별 새벽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죠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예배들 드리고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 신년에는 신년 축복 기도 성회 해가지고 일주일씩 뭐 사흘씩 아니면 기도원으로들 싸들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신년에는 예배들을 엄청 더 많이 드리십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주일이 또 하필이면 신년하고 같이 1월 1일하고 송구영신하고 함께 겹쳐있어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밤에 나오셔가지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제가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지치게 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해부터인가 제가 송구영신 해가지고 딱 그죠 카운트다운 끝나고 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냥 축도로 예배 마치고 해도 어제는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까지 읽고 가자.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게 감동으로 뭐 순서나 절차 이런 거 제가 뭐 어디 가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그리고 간간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제가 마음으로 그 흠모하는 목사님들 계시는 그 교회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예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그 순서나 이런 거는 제가 아 이게 은혜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편한 부분이나 제가 뭔가 조금 미흡하게 뭔가 틀리게 가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예, 말씀으로 예, 아니면 뭐 카톡도 괜찮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머리셔요. 저는 밑에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사일 뿐입니다. 아주 부족하죠. 제가 제일 아마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2018년에는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싫은데 제가 또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올해부터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게 혹시 있으면 그것도 저나 아니면 우리 에스더 선도사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풀고 다친 마음은 무엇으로 웃음으로 웃어주면서 더 좋을 것 이렇게 항상 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쁘게 예배, 신년 예배 뭔가 너무 힘들게 답답하게 뭐 말씀 중심으로인 것보다는 좀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짧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안 웃어도 무서운 얘기 제가 하면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마 또 기분이 더 기뻐지겠죠. 이것도 기쁨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 다물지 마시고 아멘을 많이 하세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회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도 물론 우리나라 인사니까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할렐루야 교회니까 좀 구별되게 할렐루야 하고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찾아서 인사를 좀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눈 맞추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얼굴이 갈수록 굳어져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찬양하는 내내 많이 웃었습니다. 예, 왜 얼굴이 자꾸 굳어질까? 예, 사랑이 없어서일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예, 굳어진다. 유머입니다, 여러분들. 오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어요? 예, 오랜 봉사활동을 하면서
빛을 보게 된 사람. 그냥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머로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어지는 사무엘은 알 것 같은데, 오랜 봉사 활동하면서 빛을 보게 된 사람 신봉사입니다. 여러분들 안 웃어요? 응? 오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빛을 봤어요. 누가? 신봉사가. 신청이 아버지죠. 봉사 활동하다가 빛을 보게 됩니다.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뭘까요?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성회라, 너 잘하잖아. 아홉 명이 아주 그냥 비몽 사몽 간에 그냥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맞죠? 예, 아이가 아홉이다.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웃고 싶어서 10년부터 아들, 딸 아홉 명을 다 키우려면 힘들죠. 그래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 아이만 아홉이다. 이런 얘기로도 예, 돌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유머입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언제일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머리 감을 때가 그렇게 바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몰린 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고양이 앞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한마디 해야 할 거 무슨 말일까요? 예, 쥐가 고양이 앞에 잡아먹기 생겼어. 깜빡없이 잡아먹기 생겼어. 자, 어떨 때가 그 무슨 말을 얘가 쥐가 꼭 하고 갈까? 어쩌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살 수도 있을까? 내가 쥐 약 먹었는데 그러면은 고양이가 그 쥐 잡아먹을까요? 못 잡아먹기지 않을까요? 안 웃어요, 여러분들? 자, 그죠? 예, 제가 쥐 약 먹었거든요. 그럼 잡아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소주는 20도라 그래요. 맥주는 몇 도일까? 모르죠. 12도랍니다. 양주는 32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술을 다 마신다면 몇 도가 될까? 더하기 해보면 알겠죠? 예, 바쁘죠? 64도가 되겠죠?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 유머예요. 졸도합니다. 그죠? 64도 아니에요. 졸도해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웃는, 저는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웃고 싶어서. 여러분들 별로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굉장히 그, 높으신데 제가 너무 웃기는 예, 아마 도수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올해 안에는 뭘로 이렇게 졸도할 정도로 취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서 졸도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셨을 때는 예, 되도록이면 저와 눈을 좀 맞추시고 아멘을 많이 하시고 박수를 쳐야 할 때는 박수를 치시고 저한테 박수 쳐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많이 칩니다. 우리 여의도 교단 가끔 방영을 한 번씩 보세요. 예배 어제도 보셨죠? 엄청 많죠? 아마 자리 다툼들을 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거기 차지하고 막 앉아가지고 뭐 워낙이나 교구도 많고 워낙 성도가 뭐 몇십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2층 뭐 지하 성전까지 아마 꼭이 찼을 거예요. 박수를 막 내가 더 빨리 더 많이 치려고 내가 더 열심히 치려고 그래야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뭘로? 소망으로 뭐 박수를 많이 친다고 뭐 박수를 뭐 그냥 마음으로 친다고 아니면 미쳐 못 쳤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은 박수도 좀 치시고 그래서 좀 따라오시는 게 좀 있어야 저도 막 기쁘잖아요. 어깨가 으스으스. 그리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허리도 이렇게 쭉 펴집니다. 오늘 2018년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누구를 한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여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있어요.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느냐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영적인 그러한 그 목마름 사모함 또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얍삽한 야곱. 야곱도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욕심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하늘나라는 어떤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는 아유 뭐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뭐 좀 드러내지 않아도 돼 이러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유은정 집사님 그 기도처럼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감나무 밑에 있어도 뭐라 그래, 입을 벌리고 있어 감이 떨어지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내 입 피해서 떨어져요.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때 우리는 입을 되도록이면 넓게 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한 술 더 떠서 말씀을 해주셨죠. 목이 마른데 그냥 그때 목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니 얼마나 기막힌 보석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 4절 다 펴놓으시고 그리고 아래 위로 문구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예, 되도록이면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이때라. 그것이 바로 어제도 그제도 아니면 내일 모레도 아니고 언제라. 바로 이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찾으셔요. 그래서 예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면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라는 게 뭘까? 자, 영이 뭘까? 얘자. 영. 영이라는 게 뭐 같아?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영이 있어. 느껴? 아니면 영이 계시다라고 확신해? 얘지는 어때? 눈에 안 보이잖아. 응? 안 보이는 거 잘 안 믿잖아. 근데 예지는 혹시 영이 계시다고 믿느냐고, 느끼냐고. 느끼기도 하지, 그지? 느끼기도 해. 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영상 볼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뭉클하게 오고 눈물이 날 때, 어?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잘못할 때, 마음에 오, 나 이거 잘못해서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다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과연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될까? 저는 이 부분에서 딱 서서 저를 판단을 해보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가 정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과연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잘 이끌고 가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한 찬양할 때도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어떠한 그 절기마다 아니면은 그 날 말씀에 준해서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감동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영과 진리로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영이란 말 여러분들 알죠? 엔푸뉴마티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엔푸뉴마. 푸뉴마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티가 바로 영인데 이 말은 성령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푸뉴마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적 혹은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주 깊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영입니다. 막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막 찬양이 생각나고 막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답답했던 거 아니면 속에 뭔가 좀 약간 울적했던 거 아니면 뭐 누구로 인한 상처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굳어있던 거 어두워있던 이런 것들이 풀리고 기뻐지지 않은 상황 아까 찬양하면서 많이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너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죠. 영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이 찬양이 전에는 옛날에는 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준비 찬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이들 자유롭게 오셨고 본 예배는 말씀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부터가 예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부분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거, 끝부분에 서 있는 게 바로 예, 찬양과 경배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경배가 어떤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앉는 게 경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머리를 숙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특송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특송을 아까 안 했나? 빼먹었어. 제가 깜빡, 왜 빠졌죠, 그게? 왜 특송이 빠졌죠? 말씀 읽고 특송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그냥 봐버려가지고 빠졌나? 그랬던 것 같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이따 우리 끝에 하죠, 찬양을. 특송하는 것을. 그래서 특송도를 드리는 게, 뭐 사람에게 드리는, 물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실 때 성도님도 앞에 서니까, 성도님들도 물론 들으시지만, 특송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전하다가 브라만의 특송 생각이 납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의미라는 것.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뭐 어떻게 너희 마음과 그리고 너희 목숨과 너희 생명을 바쳐서 신명기의 말씀이죠. 주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살게 하셨나? 왜 그러라고 그랬죠? 예지야 뒤에 거 좀 꺼줄래? 왜 그랬다? 왜 그러라고?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경배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는 늘 말씀 이 말씀 전할 때 어항에 들어있는 그 열대어들 그죠? 붕어 이 생각이 나요.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요즘에는 뭐 온도까지 맞춰주죠. 열대어들은 겨울에 얼어 죽더라고요. 그거 온도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 맞춰가지고 자동 온도계로 딱 집어넣어주고 좋은 물과 또 공기청정기도 넣어주죠. 좋은 공기 마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물이 뿌얘지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해줘요? 그 힘들고 물도 가끔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그거 보는 게 이쁘잖아요. 자라는 게 이쁘잖아요. 꼬리치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저는 흐뭇해서 쳐다보거든요.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래서 잘 살라고. 근데 사는데 막 굳어져갖고 살고 고행하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 뜻은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고 너희 6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지 7일째는 내 날이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만나자. 근데 우리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마다 어떤 특별 예배가 있어가지고 뭐 매일매일 예배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예배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기도회 해가지고 열심히 모이기도 합니다. 뭐 많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싫을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내 기도가 있거나 내 감동이 있거나 열심히 나 교회 가서 작정해서 나 예배할 거야. 뭐 새벽 예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리가 없죠. 나 만나러 오고 나 경배하겠다는데 싫어할 분이 안 계시죠. 특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께 싣지 못할 그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속이 어디예요? 뭐 우리는 다 죄의 영에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물론 내 부모가 계셔서 내가 O형이기도 하고 B형이기도 하고 A형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로 거듭나고 내 안에 사신 누가 대신 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 거.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잘못 갈 일이 없고 물론 세상의 어려움과 난관과 어떤 그 장애물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장애물 경기 뭐 달리기 이런 거 보면 막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뛰어넘다가 못 뛰어넘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거 장애물 경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 혼자 힘드니까 누구 손 좀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님 손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 어때요? 예배드리다 보면 저도 뭐 집사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귀로는 열심히 들으면서도 그저 뭘 적기도 하고 뭐 그전에는 뭐 휴대폰이 그렇게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가지고 뭐 그런 적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예, 특별할 때는 뭐 문자를 해야 될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급하게 전화를 받아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버릇이 되다 보면 자꾸 휴대폰 가지고 들여다보고 영상 보게 되고 귀로는 들어요. 뭐 내가 듣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마주앉은 자리라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 관계일 때 아니면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어제 만났다 오늘 또 만나든 그랬는데 상대방 친구가 열심히 얘기하고 그래 나는 자꾸만 딴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있거나 뭘 치고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마음 분산되고 귀에 말씀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가끔 그럽니다. 뭔가 예, 연관된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뭐를 찾거나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아마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는 정말 다급한 뭔가 연락을 꼭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없을 때는 휴대폰을 일단은 딱 교회 들어오면은 꺼놓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인도하고 있는 앞에 인도자들에게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건 예의다 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과연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지들 보셨어요? 거기에 찬송으로 제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4,6번 넣어놔서 판사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뭔가 옳은 선한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근데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과 우리 같이 플러스 관계, 이꼴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과연 진실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마음에 어떤 불쾌한 게 있다라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진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좀 아까 누구랑 다퉜는데 어우 도대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배 직전에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다 부득이하다가 이렇게 됐다 예기치 않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첫째로 그런 사람 잘못입니다. 그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나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갈등이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찬양합니다. 찬양이 처음에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그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제가 전에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하면 절대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입이 떨어지질 않아. 목사람에서 기도는 그만두고 무슨 찬송이 나와, 무슨 찬양이 나와. 근데 억지로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걸 입을 떼서 일단 딱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죠. 아유, 내가 조금 나중에 할 걸. 내가 잘못했네.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그만큼 더 살고 예배를 드려도 그만큼 더 많이 드렸고 말씀을 봐도 더 많이 봤는데 내가 잘못했네. 나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먼저 연장자가 먼저 선배로 하나님을 더 빨리 알았던 사람이 그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직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다 보면 기뻐지고 미안하게 되고 그러면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찬송이 안 되더라도 찬양이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억지로라도 입술을 떼서 시작을 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가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순간순간 감동으로 와서 찬양하다 말고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느껴지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안 보이는데 뭐 없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과학도 마찬가지, 의학도 마찬가지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들이 그 얘기해 놓은 걸 제가 보면서 동의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죠. 기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학이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 사람이 할수 없는 영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직 당당 멀었죠. 우리 뇌를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2% 정도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한 우리 몸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래서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된다. 제가 가끔 가다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모시는 것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사 모실 때 음식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저도 예전에 그 시댁에 가가지고 준비하는 걸 많이 돕고 준비도 해봤고 차례 모시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음식 맛도 안 봐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들은 음식 맛이 간이 막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다고 하죠. 절대로 맛보면 안 돼요. 그만큼 정성껏 먼저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차례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깨끗하게 양복 입고 그죠? 단정하게 서가지고 무릎 꿇고 그죠? 뭐 이렇게 잔도 이렇게 드리고 뭐 수저도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앞에다가 뭐패 모셔놓고 사진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드시냐고요, 그거. 안 드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도 안 되고 웃기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가끔 그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안 보이는데. 뭐 내가 어떻게 분들 뭐 알겠어? 보겠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신다고 하네요. 그 마음으로 제사를 여러분들은 모시지 않느냐는 거죠.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정갈하게 해놓고 뭐예요? 우리 모여서 그분을 추억하고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기쁘게들 나눠 먹죠. 요즘에는 추도 예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 이렇게 글자가 붙여졌죠. 그래서 예, 우리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눈에 보이니까. 아, 이런 거 하면 기뻐하시겠네. 뭐, 오늘 영화 같이 보실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시간 내가지고 아니면은 또 물질적으로도 또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렇겠어요? 내가 한해 동안 감사하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뭐, 목사도 영적인 어머니고 예, 영적인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은데. 또 좋아하는 어떤 뭐 케이크를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그 기호식품 음식을 좀 갖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옷을 하나 뭔가 이쁜 거 비싸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이런 거는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생활로 보여드리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다.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분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딴 짓을 할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뭐꼭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게 신약에는 예배가 아니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찬양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즐겁게 찬양을 나 혼자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공예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뭐를 해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저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뭐 사람들이 짜놓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무슨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찬양을 하겠어요? 내게 그 세상에 있던 그런 모든 잡다한 것들 다 비우고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는 거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면은 어이구 그래 너 왔니 하시지 너는
왔지? 넌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이 녀석아 너 왔구나. 당장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너무나 다 예,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그저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누가 예, 하나님께서 예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칭의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부족한 예배자이고 죄 많은 예배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말씀 듣게 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 하늘에 갔을 때 뭐가 남는다고요? 예, 말씀은 없지만 찬양은 하늘까지 갖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도 예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찬양과 경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문자하거나 들여다보거나 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예배자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신년 말씀 송구영신 목사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크리스마스 그 주 마지막 주 송구영신이 있기 때문에 또 신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새벽마다 늘 예배를 드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마지막 주를 며칠 쉬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문 두드리셨나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 보고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 취할 것 하고 제가 어제 되도록이면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기본이 30분이죠. 길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못 보시죠? 수요 금요 때는 말씀이 나중에 영상 찍으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엄청 빠르게 전하는데도 50분, 45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갔더니 그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우상하게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우상은 몰라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구다 하고 알려주시죠.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나고 계실 때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드러내시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성전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면은 정말 휴대폰 보거나 뭐 세상적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고등학교를 여기 가야 되겠다. 내가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걸 열심히 공부하려고 집중하려고 그러고 아니,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그죠? 뭐 강의를 강의 하시는 그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도 인강이라고도 하죠. 많이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잘 맞을까 다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지만 선생님들의 그 교수하시는 그 수법에 따라서 나한테 딱 꽂히는 어떤 분이 계셔요.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막 노력하죠. 그 시간에 열심히 들으려고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왜? 나는 좋은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데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 아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걸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뭐 나는 이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토가 붙으면 오래 걸려요. 그런 분들은 본인에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도하면은 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세요 하면은 미련할 만큼, 어디, 누구처럼? 아이처럼. 어떤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애가 됐다. 나는 이 부분 너무너무 모른다. 난 초심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빨라집니다. 그 길을 내가 가려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누구를? 뭐 나를 사랑하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있죠. 어찌 보면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누구예요? 옆집인가요? 아니에요. 내 가족이 바로 이웃입니다. 내 아내가 이웃이고 내 남편이 이웃이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나랑 가까이 영향이 있는 내 친구들, 그죠?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이제 이웃집 사는 누군가랑 친하면 그 이웃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를 넓혀가요? 점점 넓혀가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내 마음에 어떤 뭔가를 통해서 감동이 오면 그렇게 또 전하죠.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 그리고 내 이웃에게, 바로 내 옆집,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내 자녀, 내 부모, 그런 친척, 이런 사람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도는 뭘로?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거고 목적이니까 여러 가지 그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나가가지고 그저 배포지도 하고 뭐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뭐 띠매고 나가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리에서 막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하려고, 첫째 목적은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저희 교회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이제 이런 목적이 전도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 전도는 내 행함으로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 나도 저 사람 좀 닮고 싶네, 저 사람 뭘 하길래 저렇게 항상 얼굴이 온화해 보이고 얼굴빛이 환할까, 참 항상 봐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 예배입니다.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답을 딱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방법일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로 예배하도록 뭐 해주세요? 케어해 주세요. 케어라는 뜻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는데, 내가 구할 때, 내가 찾을 때, 내가 두드릴 때 그걸 주시지, 그냥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제 구약이죠. 그런 경우에는 너 이렇게 하면 너 죄 받아, 너 벌 받아, 이런 마음이 오는 거는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로 오셔가지고 항상 다독여 주시고, 네가 원하면 내가 갈게, 늘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 예배자는 거짓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에는 여러분들 미움이 없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자는 미움을 마음에 담고 예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가 마음을 거짓김에 드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이라고. 마음을,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렵던 과거의 그 큰 작은 단위에요. 우리나라 제일 작은 돈이 얼마죠? 10원짜리가 있나요 지금도? 예, 20원. 20원 드리면 그 두렵던 과금은, 근데도 부자가 돈을 많이 낸 것보다 예수님은 그걸 그 손을 보고 칭찬하시고, 왜 칭찬하셨어요? 그 여자의 전부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갖고 있으면 거기서 생각해보고 천 원이든 2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만 원을 드리는데, 그 과부는 가진 게 딸랑 그거밖에 없어.
조금 이따 가서 먹을 때거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다야. 근데 그거 드리는 거를 보고, 뭐를 보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만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예물 드릴 때 그거 기도들 하잖아요.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항상 헌금 기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예, 헌금 기도할 때는 늘 헌금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로 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드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 있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예배자의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회개할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드려야 하느니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일단은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 시편 15편에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와 그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유할 자가 누구냐. 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예배할 자세의 예배자의 모습이다. 예, 우리 시편 15편 말씀 한번 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막을 열지 않으니까 시편 제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다들 찾으셨습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아멘 아멘 하십시오. 예 여기 보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에게 구워줄 때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그냥 줄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안 주면 안 돌려주면 그냥 줘버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성도들끼리 뭐 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고받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혹시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우리 1월 1일 2018년이죠. 이날 한번 좀 깊이 예,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켜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예수님 뭐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 오늘 이 순간부터 그거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미처 준비 못하거나 헐레벌떡 교회 나왔더라도 찬양 들으시면서 그래 찬양과 경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얼른 빨리 그냥 선호곡만 하고 말씀 얼른 간단하게 듣고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교회 왔을 땐 기본 두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앉으셔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뭐를 주세요?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어차피 나 예수 믿어. 어차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딱 됐을 때 배추도 절이면 소금에 절해서 시간이 가면 배추가 어떻게 되든가 여러분들 흐물흐물하게 푹 절어지면 그때 씻어가지고 김치 담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뻣뻣하잖아요. 말이 빳빳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잘 절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주물르는 대로 그죠? 예. 배추가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려면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내가 아 하겠다라는 마음, 학생이 공부를 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가짐이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영과 진료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는 돼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삶과 생각을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거기에 뭣도 있어요. 내 생각, 내 삶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헌금 올리실 때 써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 제일 중요할 때 결혼을 고백하고 서로 결혼합시다 하는데 아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딴 생각하고 있거나 집중 안 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휴대폰 받고 있거나 문자치고 있거나 그건 뭐 말도 안 돼. 결혼 절대 못하죠.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랑 고백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는 그죠? 예, 피곤해서 예, 자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술 마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뒤에서 드렁드렁 코 걸고 예, 앉아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들이 그죠? 예, 그럴 때도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죠? 예,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한 예배자들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내 생활이, 나의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을 밝게 빛으로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국은 모함으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질투가 결국 살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라고 합니다. 두 말 않고 예, 그저 그 짐지고 아들 손잡고 그리고 올라가죠. 모리안 산으로. 밑에서 종복들이 따라와가지고 아니 그런데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올라가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 여기서들 기다려라 하고 올라가죠. 둘이. 아들도 물어보죠. 예,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장작 쌓아놓고 아들을 갖다 거기다가 꽁꽁 밧줄로 동여갖고 두었을 때 이삭이 나이가 대충 15살 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기고 지쳐 일어나서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밑에다가는 나무를 쌓고 그 돌 위에다가 탁 올려놨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같아도 댕겁을 해가지고 아빠가 돌았나봐 하겠지 않아요? 근데도 이삭은 순종했었어요. 그랬을 때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너는 나랑 친구다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정말 내가 믿겠다.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예, 축복의 통로. 예, 그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란 정말 중요하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져 있죠? 날지라는 새가 의미가 없습니다. 새라고 볼 수가 없죠. 개는 짓도록 창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도 그저 막 개들이 짖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짖고 짖지 않는 개는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다. 뭐 쌀은 저는 쌀 밥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줄 때 쌀에 그 생명이 있다. 무엇이든지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예배가 없다라면 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엉뚱한 우상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씩은 그게 자기 우상이 돼갖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한 예배라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분이 시편 23편에 아주 훌륭한 책을 내시고 세계적 기독교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작년 9월에 한국에 오셔서 오늘 감리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구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필립 얀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자기 영혼이 산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은 그 선교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실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목사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살아갈 힘과 소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나갈 때 좋은 예배,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 인사보다는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나? 이것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관객이 좋으세요? 참여하는 자가 좋으세요? 관객보다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여기 성도니까 요건 내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요 부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관객이 아니라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 맞아 맞아 어쩌 그래 그게 내가 이걸 몰랐네. 오 말씀에 이 말씀이 있네. 오 진짜 그러네. 이걸 발견하고 가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얼른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죠. 내가 뭔가 얻은 게 뿌듯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또 한번 아 보니까 맞네. 한번 봤잖아요. 우리 인증샷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맞는 말씀이야. 그러다 보면은 맞네 올래? 이런 마음이 오다 보니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도 주신다라는 것.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대표 기도는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을 만난 예배자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죠? 예,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을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배자들을 보호하시는 부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또 누가 있어서 야곱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 아시죠? 구약의 예배는 희생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그 기름을 태워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바로 희생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데 결국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관객이 아닌 나도 출연하는 배우가 되어서 함께 동참하는 예배자들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면 싫은 게 아니죠. 감사한 거죠. 잠언 8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샬롬의 복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샬롬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기본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 신년의 첫날, 예, 첫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올해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교회에 나와 있는 두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